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유원 21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2023년 국가종합계획에 대한 2020-2030년 임기 국회에 거래한 제80빌로 시행 프로그램과 2050년까지의 미전 2020-2030년 국가종합계획 시행 프로그램에 관한 거래안 90홀은 지난 66일에 발표했습니다. 거래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행 가격당 현인당 GDP는 약 진전 $50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에서 용역 부문에 차지하는 미중은 50% 이상, 산업 건설 부문은 40% 이상, 농림수산 부문은 10% 미만입니다. 평균 사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연간 6.5% 이상에 이릅니다. 성장에 대한 동합 요소 생산성의 기여도는 50% 이상에 이릅니다. 네트워크상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은 50% 이상의 도시화를 3개부터 5개까지의 도시가 지역 및 국채 수준에 따라 도시화를 노력합니다. 새로운 농촌은 보관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도시화와 연결하는 것은 바탕으로 건설합니다. 새로운 농촌 표준에 도달한 마을의 비율은 90% 이상에 달하여 그중 50%는 높인 새 농촌 표준에 종족했습니다. 실제로 수준품은 주로 생산하는 수업업체들은 달러를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 3분기부터 지금까지 달러 자입금 금리가 계속 높아져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만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산물 수준 생산 자협회는 수준 기업은 지원하기 위해 USD 대출 금리를 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고려한 것은 정부와 재무부 및 국가은행에게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나 3분기까지 갚아야 한 대출에 대해 수산업체에게 4개월이나 6개월로 우체를 연장해주는 것은 검토합니다. 금년 다음 분기들의 수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농업인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가공하여 미족할 수 있도록 상반기 수준 감소 상황에서 계속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려합니다. 베트남 수산물 수준 생산자협회는 수산업 기업이 농부들로부터 재료를 구입하는 지원을 자극하기 위해 인조동의 신용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초 전업동은 목재 가공 및 수준 기업의 무가가치세 총세금이며 이 중 우드칩 산업은 거의 3분의 1은 자치합니다. 베트남 목재 임산문협회는 현재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목재와 국내에서 재배되는 목재로 만든 목재 품목이 원산지 측면에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국세종국계 지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가가치세 환급은 이용하여 베트남 국가 예산은 횡령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은 준수하는 기업의 나쁜 영향은 미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는 목재 임산문협회는 이 품목들이 무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방향으로 무가가치세법은 개정하는 것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지주라는 것은 재무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월 20일에 파리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의 문법 이 주민은 통치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반겼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중해의 미국은 계속 목격하고 있다며 영토에서의 이주민과 난민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국 협조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는 또한 경유 국가 및 이민자가 방문하는 국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대외 국경은 강화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각국에 상륙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민자 수에 대처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중미 온두 라스의 여성 교도소에서 20일 현지 시간에 강단원 간 문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폭동이 일어나 41여 명이 숨졌습니다. 온두라스 인간치 라프렌사와 에레안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수도 테구시 칸파에서 약 25km 떨어진 타마라시의 여성교도소 CAS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죄수의 진적근 대표라는 셈마 오르토네츠 여사는 한 갱단원이 상대 갱단의 감방에 침입하여 물은 칠러 교도소의 인부가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사회적응센터는 현재 거의 900명의 여성 수감자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동남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